포기하고 놓는 순간 극복이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살을 하건 노숙자가 되건 난 그냥 그렇게 그냥 막살내가 됐건 놓지 않는 거, 예,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98년도에 게임 업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인디20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창업을 해서 파운더이자 CEO로 이제 대략 한 5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고요. 중으로 건너가서 촨메이쉐 위엔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게임 가르치는 교수이자 작은 스튜디오를 하나 했었고요. 2012년부터 이제 네오인 게임즈 개발사를 운영을 했고 킹레지라는 회사에서 이제 어드바이저로 근무를 하다가 2015년도부터 차이나랩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이제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때였는데 그때 저는 이미 뭐 삼지 뭐 수호지 중국 4대 이제 소설들을 열심히 읽다가 중학교 때부터 그 당시 소설 영웅문 김용의 이제 뭐 사조 영웅전이나 신조 협녀를 읽으면서 되게 이렇게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90년대 중반부터 화이트에서 활동했던 가장 큰 두 개의 이제 활동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게임 제작 동호회라는 게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무림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림동이라는 거는 습작 무협 작가들이 되기 위한 아마추어 작가들의 모임이었고 하고 싶었던 거는 무협 작가가 하고 싶었는데 작가에 대한 소질보다는 게임 만드는 쪽이 저한테 조금 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업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커리어를 시작한 거는 어떤 그 당시 이제 그 3D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던 시대에 이제 어쨌든 뭐 사이버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첫 번째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그 길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경영이. 그때 이제 IMF가 이제 강탈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IMF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셀러리맨들의 삶을 통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게임 회사들이 어려운 작은 회사들에서 나온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직접 창업을 하리라 생각을 해서 이제 직접 이렇게 뜻이 맞는 친구들과 이제 개발사를 만들었던 거죠. 파운더이자 CEO로 이제 대략 한 5년 정도 이제 일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부천에서 지진을 겪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오래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꿈과 희망도 있었고 2006년부터 이제 있으면서 실제 개발도 해보고 참여를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보다니까 이제 직접 한번 해봐도 되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좀 붙였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죠. 40대의 나이에 한국도 아닌 중국에서 개발사가 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망하는 것도 사실 내가 못해서 망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여건상 1500만 건이라고 하는 게임의 다운로드가 나왔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초대박이 터지는 건데 1500만 명이 이걸 받아간 거예요, 그 게임을. 근데 이제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모바일 게임에서의 결제 환경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게 잘 안 나와서 그리고 광고라도 붙였으면 되는데 광고는 또 플랫폼에서 못 붙이게 하고 그래서 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그때 뭐 3, 40명 이제 개발 운영팀이 있었는데 이제 월급도 거의 뭐 못 주는 상까지 갔고 뭐 그래서 이제 회사를 정리했죠. 저는 이제 20대에도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30대에도 한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40대의 경우 어려움은 또 달라요. 뭐 한국도 아니고 한국에 무슨 뭐 회생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헤쳐나가는데 그것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오직 어떤 정도까지 갔었냐면 월세를 못 낼 정도. 여기 뭐 집 렌트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유치원비를 못 낼 정도. 그때 애는 이제 그 유치원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때 그 마음은 굉장히 이제 쓰라렸죠. 예. 설 연휴였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돼서 오랜만에 이제 TV를 켜놓고 그때 이제 1박 2일이 막 3기인가 그때 이제 1회가 돼서 되게 이제 재밌을 때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간만에 오랜만에 웃음 짓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얼음이 됐죠, 그 순간. 아,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근데 지금 여기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지? 갈 곳도 없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아, 집을 비워줘야겠다라고 문을 열었더니, 이제, 저 뒤엔 저 친구가 이제, 이렇게, 설에 먹을 술하고 고기, 과일 이런 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도 설인데, 제대로 드셔야지 하면서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 친구는 저랑 이제 같이, 평생을 같이 하는 이제 동료가 된 거고요. 망해서 이제 힘든 시기를 겪어서 이제 제가 이제 취직을 한 것이 이제 킹넷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게임은 다 만들고 있었는데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이 잘 안 진행된 거죠.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거 뭐 IP 라이선스를 제대로 받았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경영진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제 그걸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받아야 된다. 아니 왜? 세 가지만 설명을 해봐라. 1번 이거 우리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2번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3번은 뭐냐 그래서 생각이 막 안 났죠. 3번은 에이 그랬다가 야 이제 미국과 중국 G2 언제까지 훔쳤을래? 그랬더니 그냥 이제 그래 그러면 대신 네가 이 계약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고 해와. 그럼 우리는 정식으로 간다. 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을 다 해왔죠. 그 중국 게임업계에 이제 IP를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어쨌든 트렌드가 그때 생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일을 한 사람은 제 김도율이 한 거야. 라는 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각광을 받고 관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차이나랩은 중국과 한국의 유력한 IP들을 게임화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예전에는 단순한 하나의 코믹북이었지만 지금은 영화와 게임으로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은 게임을 비롯한 모든 컨텐츠나 IP들이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많은 규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규제와 어려움을 뚫고서 중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주로 어쨌든 중국에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죠. 네.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느 일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뭐 도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간단하게 유흥으로 즐기다가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거기 미쳐갖고서 전 재산을 다 털리기도 하고 그건 자기 스스로를 놔버리는 거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을 하다가 아 뜻대로 안 돼. 사실 뭐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없죠. 대부분의 일은 뜻대로 되는 게 또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버리는 거죠. 놔버리게 되면 애초에 내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떨어질 수 있는 게 더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만큼의 손실을 입은 거를 더 이제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넣고 이제 감당하기 힘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도 나빠지는 순간에 그걸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걸 이제 놔버리는 거죠. 포기하고 놓는 순간 극복이 안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살을 하건 노숙자가 되건 난 그냥 그렇게 그냥 막살내가 됐건 놓지 않는 거, 예,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사실은 이제 기회는 오거든요. 나는 정말 내 삶은 그 어떠한 뭐 기회도 없이 뭐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만 점철돼 있어요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인생에 한두 번의 기회는 다 옵니다. 보편적으로 뭐 세 번의 기회는 다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스스로를 놔버린 상태에서는 기회가 왔다 가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기는 것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를 놓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면 다시 극복은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 마음가짐 모든 건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제 딸들한테 제가 알려주는 방식은 가능한 다양한 것들을 해보라고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원하는 길을 찾는 것 같이 비춰지긴 하지만 굉장히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돌아간다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거든지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일단 다 해봐라.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 길을 다섯 가지 길이 있으면 다 가봐라. 좀 가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두 번의 어쨌든 실수, 한두 번의 어쨌든 방황으로 이제 거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일도 많은데 조금 늦는다 해도 사실은 스타트가 좀 늦는다고 해도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가능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제 애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이것저것 해보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해본 걸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일종의 이제 핑계 내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실패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보고 해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다. 쉽지 않지만 요즘 환경에서 그런 얘기들을 가능하나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죠.